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의 갈라파고스로 불리는 백패커의 성지인 인천 구럽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럽도는 주민이 몇 가구만 살고 배를 한번 갈아타고 4시간을 가야 하며 배편도 하루 한 번밖에 없는 곳이라 오지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입니다. 한국의 갈라파고스로 불리는 섬 구럽도를 감상해 보실까요? 구럽도로 가는 배는 인천과 대부도 두 곳에서 탈 수 있는데 저는 아침 첫 배를 대부도 선착장에서 탔어요. 덕적도에서 배를 갈아타야 하는데 덕적도에는 차를 가지고 갈 수 있어 이렇게 차들이 대기하고 있답니다. 구럽도에서 1박하고 덕적도에서 1박하기로 해서 차를 가져가 덕적도에 주차하기로 했어요. 배로 2시간 정도 가서 덕적도에 주차하고 1시간 기다렸다가 구럽도 가는 배를 갈아타고 또 2시간 정도 가니 구럽도가 보이네요. 하루 묵었던 하나밖에 없는 펜션이에요. 마을 9가구 중 7가구 정도가 대부분 민박을 하지만 성수기 때는 민박을 구하기도 힘든데 다행히 하나밖에 없는 펜션을 구했답니다. 펜션에 짐부터 풀고 먼저 목기미 해변으로 향합니다. 시원하고 예쁜 숲길을 통과하면 해변이 보이네요. 배에서 내릴 때 보았던 신비로운 모래산 사구예요. 모래 언덕에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게 신기해서 맨발로 올라가 봅니다. 모래산 너머로 멋진 바다가 펼쳐지네요. 모래 동산을 보니 마치 사막에 와 있는 착각이 드는데 역시 오지섬 갈라파고스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름 휴가철 성수기인데도 인적이 없는 해변이라 더욱 오지의 느낌이 들어 좋아요.
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 I see you broken and beat, hat pulled down over your eyes. Every part of you wants to surrender, darling, you were meant to survive. With every star, we are born again. Open your heart, spend this time in your head. With every star,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